보여지고 이 신동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? 신동 출신으로서 한번 신동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아, 네. 너무 예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. 보면은 벌써 나이가 되게 들었나 봐요. 20대만 봐도 너무 푸릇푸릇하고 막 너무 좋아요. 근데 참 연주자의 삶이 고단하죠. 네, 고단하고 연주자의 삶을 시작해서 고단한 것도 그런데 그 시작 지점까지 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냥 다 남들 다 국제 콩쿠르 나가니까 나도 해야 되겠구나. 남들 다 입상을 하니까 나도 입상을 해야만 되겠구나. 내가 입상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구나. 등등등. 남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내가 아닌 내가 바라보는 나. 왜 나는 음악을 했지? 내가 정말로 연주하고 싶은 곡은 뭐지? 뭐 사중주? 피아노 트리오? 아니면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교향곡들?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나? 나보다 큰 악기의 하나가 되고 싶나? 아니면 난 정말로 독주를 원하는지? 정말로 음악가의 길도 많은 것 같아요.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외부에서 보이는 그런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내가 음악을 알아가고 음악의 탐험가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정말 개척자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면 정말로 너무나도 좋겠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.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.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.